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이 환경이다. 그래서 산돼지가 집을 선택하면 집돼지로 변하고, 또 산을 선택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면 산돼지가 돼요.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이 변해도 이 내면이 따라줘요.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렇죠? 내면의 생각, 생각의 환경, 내면의 환경이 변하면 같은 외부적 환경일지라도 내부적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는 변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아주 충격적인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무슨 돼지요? 산돼지입니다. 그렇죠. 주둥이가 길어요. 이거는 네, 집돼지예요. 네, 이렇게 확실히 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지금 4살이에요. 이라게 고아가 된 아이입니다. 뭐 때문에? 자살 테러, 폭탄 테러. 결혼식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불면증은 왜 걸리냐? 어쩌니까 우리가 우울증은 왜 걸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항상 짜증만 나고 우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울증은 이 엔도르핀이 안 나오는, 즉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린 상태. 불면증은 나를 잠들게 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물질이에요. 뭐예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이게 꺼져버리면 불면증이에요.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결국은 나를 잠재우는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어. 왜? 멜라토닌이 천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수면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저녁이 돼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엄마가 보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이 분필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굴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 가슴에 가서 웅크렸어. 바로 여기가 엄마 품이다.
여기가 엄마 품이야. 이 자기가 그린 것이 엄마고 여기는 엄마 품이야. 라고 생각,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는 요즘처럼 애들이 가져오는 아주 이쁜 인형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헝겊으로 만들어가지고. 헝겊으로 만들기 전에는 뭐 가지고 애기라고 그랬어요? 베개. 그래서 베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애기라고, 애기야, 잘 자. 그래도 엔도핀 나와요, 나옵니다. 뭐를 느끼면? 사랑을 느끼면. 내가 사랑을 줘. 벽에 애기에게. 그 벽에를 애기라고 상상을 하고. 이 분필로 그린 엄마를 엄마라고 상상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내가 암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는 뉴스타트를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는 켜지고 있을 것이고 암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상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아, 엄마가 나를 품고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라는 뭐만 해도, 상상만 해도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와서 꺼져 있던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면서 잠들어 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상상 임신이란 게 있습니다. 상상 임신한 여자들 보신 일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경험해 본 일 있어요? 상상 임신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 임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임신된 것 같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없던 가슴도 뭐예요? 커져요. 홀쭉하는 배도 어떻게 해요? 엄청 불러와요. 임신한 여자나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뭐까지 해요? 입덧까지 합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유방이 별로 없던 여자가 유방이 부룩하게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어떤 특정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된다는 말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켜져서 작동한다. 무엇으로 인하여? 아, 상상. 사실 그 여자는 나는 임신했어라는 것을 상상한 것밖에 없는데 그 여자는 뭐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나머지 현상은 희한하게 유전자 차원에서
나는 상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 같은, 임신했을 때 일어나는 유전자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 안 낫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맨날 죽는 상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터지고 있을 거야. 암세포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합니다. 아주 해로워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꺼져.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꺼져요. 그래서 통계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해도, 예, 어떤 분은, 야, 그러고, 아, 난 났어. 그런 분들은 뭐예요? 한두 달 만에? 나중에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왜? 강의를 쫙 듣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도 하고, 해보니까 뭐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몸 컨디션이 싹 달라져. 이야, 내가 건강해지고 있어. 건강해지고 있다는 말은 내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있어.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다면 당연히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당연히 상상을 해야 될 상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억지로 하는 상상 임신 때에도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 그 나중에 어떤 여자는 젖도 나와요. 근데 이제 임신한 줄 알고 있었는데 검사를 딱 해보니까 임신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임신이 아니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깔아놓는 거예요. 네, 가슴도 없어지고. 네. 왜? 유전자가 꺼져서 더 이상 호르몬의 유전자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도 더 이상 더 많이 생산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와, 우리들의 뭐요? 생각.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리면 주로 어떤 생각만 해요? 부정적인 생각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그 우울증만 악화되는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도 결국은 뭐예요?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손놀이 유희하는 것도 유치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뭐요? 하자 가지고 그것이 정말 유전자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아주 생생해 보이는, 예, 우리 김수연, 아주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뉴 스타트 딱 와서, 그렇지! 싹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렸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팍팍 켜지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보세요. 보세요. 우울증 알았던 분 가치가 뭐예요? 많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본 일도 없지만 뭔가가 그르 이렇게라도 하면 어떻게 좋겠다 싶어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과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점점 그 단계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알아봐야 우리 상상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그러면, 코도 이렇게 길지만, 요즘 코끼리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그럼 이거 아주 괴상한 겁니다. 본래 코끼리는 상아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 이거 다, 나무 가지 같은 것도 해치고, 땅도 파고,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상아 없는 코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생산해내는 뭐가? 유전자가 꺼져버린다. 그 상아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 자, 본래는 이렇게 상아가 있어야죠. 그때 보세요. 상아 없잖아. 저거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저런 코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에이? 뭐라 그러셨어요? 에이? 상아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거는 아니에요. 글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면 그런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동물원에 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들은 그냥 자기들의 본래 서식지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은 변화가 없다?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다.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식지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상아가 없어져요. 그러면 외부적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면 무엇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내면적 영향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 코끼리는 내면이 상당히 정서적이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얼룩말 같은 것은 내면에 별로 그런 게 없나 봐요. 새끼하고 같이 가다가 새끼가 사자가 달려들어서 자기 새끼를 죽이고 있다. 그러면 엄마 얼룩말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눈만 꾸벅. 그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새끼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끼리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와서 그 죽은 새끼 몸에다가 뭐예요? 코를 이렇게 갖다 대고, 부비고, 그래.
그만큼 이 내면이 풍부한 거예요. 내면이 풍부하지 못한 것을 뭐라 그래요? 메말랐다고 그러죠. 그렇죠. 너무 많이 메말르면 뭐라 그래요? 목석이라고 그러죠. 예. 자. 왜? 그러니까 이게 이 코끼리들의 상하 생산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얘기는 이 내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내면에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래서,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죠. 유전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코끼리 숫자가 한 100만 마리가 살았대요, 아프리카에. 근데 그동안 60%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해요. 코끼리, 동료 코끼리가 죽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가 자르. 근데 60, 여러분, 10마리 중에 6마리가 죽었다면 공포요, 아니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상하가 없어야 살아. 아, 사람들이 상하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럼 상하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죽이지 않겠구나. 아, 상하 없으면 좋겠다. 상하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바람. 그런 걸로 유전자가 꺼진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사람들이 상아를 잘라.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 90%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암컷의 30%는 상황 없대. 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다. 자, 보세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암컷의 이미 몇 프로가요? 98%가 상황 없대요.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그 내면의 환경이 얼마나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어미지고 새끼쥐입니다. 어미지고 새끼쥐. 이쪽 어미지는 새끼를 잘 품고 젖을 뭐예요? 잘 먹이고 있습니다. 새끼를 잘 품고 있고. 이쪽 어미지는 뭐예요? 새끼는 여기 있는데 젖 먹일 생각도 안 하고 핥아줄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쥐들이 있어요. 실험실에서는 이런 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닭 중에도 이런 암탉들이 있어요.
본래 정상적인 암탉은 계란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품고 싶어져. 그런 것을 무슨 본능이라 그래요? 모성 본능. 모성 본능 유전자란 것도 있어요. 이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모성 본능이 없어져. 그래서 계란을 봐도 저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품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어? 계란이 있네? 그렇지 나가. 여러분, 어떤 암탉들이 그럴까요?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요? 어떤 암탉? 네, 기계로 보았으면 암탉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기계로 보아시킨 거하고 엄마가 보아시킨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기계로 보아시켜 놓으면요, 턱 태어나봐야 아무도 없어. 정상적으로 엄마 품에서 태어나면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 아이고 우리 엄마야. 그 엄마가 날개를 쫙 벌리면 그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예. 그리고, 예. 엄마가 사랑해주고, 예. 그 사랑을 받고, 아, 참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계로 태어난 병아리하고, 엄마 품에서 태어난 병아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먹는 건 꼭 같겠죠. 그럼, 내면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이 잘 발달해요. 그래서 모성본능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래서 이 지도, 이 새끼 지도 아마 실험실에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모성본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들도, 이 새끼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뭔가 외롭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아, 이 지는, 새끼를 잘 핥아주고, 여러분, 개도 강아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핥아줘요. 그럼 새끼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엄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엄마를 인식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을 인식한다는 것이 참 유전자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참 좋다. 이런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몰랐던 것을 뭐예요? 알게 됐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이렇게 돼서 그 에너지, 그 힘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정신적 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점을 너무 지금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마음의 힘, 이거를 너무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각박해지는 거야. 뭐만 하고 있어? 이것만 하고 있어. 근데 그 게임 내용을 보면 전부 뭐예요? 예. 네. 치고, 찌르고, 쏘고, 쓰러지고, 예. 네. 아주 강박해. 이러다가는 유전자 다 꺼집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
환자는 더 많이, 질병은 더 많이 발생해요. 아주 참 암담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돼. 소위 옛날에 우리가 정서교육. 이제는 그런 건 별로 없고. 왜 수능이 안 나오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지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꺼져요. 그러면서 면역력도 약해져.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강아지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우리 큰 집에 가서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그걸 너무 빨리 데리고 오면, 꼭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한 며칠 만에? 유전자 다 꺼져. 뭐 상구가 핥아줄 수도 없잖아. 응. 그런 걸 몰랐던 거라. 아시겠죠? 이상하게 엄마하고 같이 있는 강아지도 아직 살아있는데, 데리고 온 놈은 죽어.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새끼지들의 유전자를, 피를 빼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져 있어요. 얘들은 어떻게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엄마지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쪽 엄마가 일로 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또 다 끌어모아가지고 핥아주고 잘 먹이고 했고, 또 이 엄마가 이 엄마를 일로 보내가지고 또 새끼들을 팽개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뀌어요.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매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내 면역력이 지금 강해지고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래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암은 지금 기가 죽어가고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암이 지가 어떻게, 여러분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면역력만 강해지면, 암은 완전히 약화가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아직은 이제 하룻밤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암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루잖아. 뭐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긴 있었잖아.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작심 뭐더라? 3일 가니까 허지부지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참아보자. 아마 지금은 암세포들이 좀 참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 되니까 더 뭐예요? 더 긍정적이요. 모레 되니까 뭐예요? 더 긍정적이요. 날이 갈수록, 이 뉴 스타트로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하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활동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요. 활동하지 않으면서 뭐 하게?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암이 동면 상태로만 들어가도 여러분의 목숨에는 아무런 뭐예요? 위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 암이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동면 상태가 들어가도 그 상태에서 10년, 15년, 2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확실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빨리 암 동면 상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래서 유전자들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다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정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만 보여드리고. 사이언스 뉴스, 미국에서 발간된 건데,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가장 놀라운 과학자들의 발견 또는 발명을 소개하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과학 잡지입니다. 근데 이 표지에, 이게 언제 표지냐 하면, 1995년 10월 21일자 표지입니다. 아, 뭘 발견했다고요? Changing 뭐예요? Sex. 네. 성이 변해. 성이. 물고기 성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보시는 얘가 지금 열대어입니다. 보면 이렇게 생긴 열대. 얘가 수컷입니다. 암컷은 별로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 이 수컷이 암컷을 약 12마리에서 20마리 가량 거느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가지고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얘는 12마리에서 20마리. 와,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싹 잡아서 꺼내버려요. 그러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요. 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자, 암컷이 없어지고 나니까, 수컷이 없어지고 나니까, 암컷들은 수컷이 필요해요. 그런데, 암컷 한 마리의 물고기에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변했어. 유전자는 변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 물고기들이, 수컷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수컷이 돼야 되겠네. 수컷이 되려면 유전자를 변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해볼까? 하이야! 그렇게 한 건? 그러므로, 실제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뭔가 따로 있어.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나의 유전자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아까 상상 임신 거지. 이 여자는 유전자가 뭔지, 호르몬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배우고 나면 아, 내가 이래서 유전자가 꺼져서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를
유전자가 이런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질병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2시간 강의를 들으면 납득이 충분히 가요, 안 가요? 네, 충분히 납득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이 2시간 들은 강의 이 부분을 현대의학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변한다까지 해놓고 어떻게 변하냐? 모르겠다. 어떻게 회복되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증세 치료밖에 걸레질 밖에 아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상구 박사가 그 유명한 의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순리대로 추리를 해서, 그렇죠? 결국 유전자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그래서 환경을 회복시키자.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돼서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아직도 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고, 또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또 뭐예요? 계속 증세 치료만 하면서 완치되기는, 걸레질만 한다고 수도꼭지가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 증세 치료로는 절대로 완치가 없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임지까지도 그 표지, 예,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의사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순수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은 어떤 순수 과학을 적용해서 하는 과학이고, 이 순수 과학자들은 과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은 그런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 정말 순수하게 학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놨는. 왜 그 결론을 사용해서 환자의 치료에 정말 막대한 도움을 주게 돼 있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있을까요? 예? 적용하기가 싫을 겁니다. 왜? 적용시키면 다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다 뉴스타트 의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별로입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경제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의 논리와 경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귀한 과학자들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를 자꾸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꾸 숨어버리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설악산 속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대박이야. 예. 참, 어쩌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 참,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나는, 이거 정말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놀라운 순수한 과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함성. 네, 함성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해야 될 감사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힘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실제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그 힘, 그 에너지.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 유전자를 희한하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힘. 그 힘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그 힘이 없어지면,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꺼져. 모든 유전자를 다 꺼져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 모든 세포들은 작동을 멈춥니다.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며 얼마나 행복한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활발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렇죠? T세포 유전자가 활발하면 내 면역력이 강해서 내가 암에도 안 걸리고 독감에도 안 걸리고,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전자 상태가 내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그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그 힘은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왜? 그 힘이 깡그리 없어지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예? 네?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뭐라 그래요? 나 힘 빠졌다. 아, 더럽게, 더럽게 힘 빠지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예, 힘내. 그 힘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힘 빠지는 것은 결국 뭐가 다 꺼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지는 상태입니다. 힘 빠지. 그럼 힘내. 그 힘의 본질이 뭘까요? 네. 힘의 본질. 네. 네. 이 힘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뭐라 그래요? 네, 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라는 단어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가 다 빠져버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기는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다. 살아있게 하는 기를 무슨 기라고 그래요? 기는 긴데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 생기야.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문제다. 그럼 이 힘, 이 생기가 곧 힘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 힘의, 이 생기의 본질은 뭘까요? 뭐가 힘일까? 힘이 뭔데? 힘은 힘이다. 그래서 우리 자, 그러니까 유전자에는 유전자는 뭐가 필요하다? 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방이 위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방은 옛날부터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가 막혔어. 기의 소통. 그 맞는 말이 아니요. 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자들이 요새 지금 아직도 현대의학이 이 증세 치료, 즉 걸레질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 후성 유전자학을 연구해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유전자의 기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현대의학 쪽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한방한테 꿀리는 기분이지. 한방은 벌써 옛날부터 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 그러니까 후성유전자의학이 가르치는 대로 현대의학이 그걸 받아들이면 현대의학도 기를, 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받아들이자니 힘세고, 안 받아들이자니 뭐요? 갈 곳이 없고. 지금, 그래서 현대의학은 오도 뭐요? 가도 못하고, 여기에 딱 고정돼요. 참 아주 모순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지만은 그 현대의학을 옛날부터 공부할 때부터 한 방에서 기 그러는데 우리는 기라는 걸 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기라는 것이 한방에서 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느껴서 옛날부터 저는 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방 선생님들만 만나면 한방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방 선생님들이 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라는 것이, 그 기는, 기지요. 한방 선생님들이 기가 부족해서 혹은 기의 소통이 안 돼서 병이 난다고 하면서 그 기의 본질을 뭐예요?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설명을 환자들에게 못 해줘요. 그 기가 뭘까요? 그 기. 여러분, 자, 여자친구가 남편하고 싸웠다. 이혼해버릴까?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내면의 환경이 엉망해. 유전자가 막 꺼져. 왜? 왜 꺼져요? 남편이 미우니까.
미울 때는 꺼져요. 미울 때 꺼진다면 그 꺼진 것이 켜지게 하는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근데 남편이 퇴근해서 볼 때, 꽃도 한 송이 사오고,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그러면 꺼졌던 게 켜져 안 켜져? 응. 여자들은요, 켜져도 안 켜진 척 해. 참.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예요. 이 정도면 켜질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응! 그래요. 켜졌으면 좋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팍 써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너무, 남자들은 생각이 얕아요. 그러니까 너무 술을 고단수로 쓰지 마세요. 켜지거든 그냥 뭐요. 뭐 고마워. 그러면 남자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남자 김 팍 써가지고 이제 유전자 더 꺼지지. 그래서 나가서 또 쓸데없이 술만 한 잔 먹고 들어오면 아이스크림 다 먹었다고.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고생시킬수록 누구 손에게? 여자 손에. 여자 유전자만 더 켜지죠. 그래서 선택하세요. 나는 즐겁다,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아, 뭐 뭘 모르고 있으면 뭐? 모르겠네요. 그럼 유전자 안 켜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유전자를 켜. 그러니까 알아도 뭘 아는 게 힘이에요?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돼. 쓸데없는 거. 알아봐야 뭐요? 해로운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거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이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아는 게 병이야. 그런 것들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병나게. 아, 그리고 언제예요? 크, 아름다울 때 힘받아요. 그렇죠? 와,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야,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 앙콜! 하잖아요.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죠. 자, 그래서 이 생기, 힘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 네, 힘의 본질은 사랑이야. 그 이 사랑 속에 예, 들어 있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다음 또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선해야 돼. 악하면 안 돼. 내가 선을 베풀거나 선을 받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감사합니다 할 때 행복해요 안 해요? 네, 유전자 켜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돼. 크, 아름다운 것. 네, 그래서 와,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아는 것인데, 뭐를 아는 것이라?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다. 그 진선미를 아는 것이 결국은 사랑을 아는 것이다. 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 요거 뭐예요? 요거? 네, 유전자입니다. 아? 유전자에 뭐가 와요? 진, 선, 미라는 빛이 옵니다. 무지개 같은 빛이 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힘인데 그 힘의 본질은 진, 선, 미,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진선미, 그 사랑이 과학적으로 이것은 아직도 이 강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 추상적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좀 철학적이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로 과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진, 선, 과학적으로 어떻게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킬까? 그것은 곧 기대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앞이 보여요. 그래서 아, 그 치유가 이제 보인다, 눈에 보인다. 그거를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면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치유되면요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건강상 모든 면에서 발전합니다. 풍성해지고. 예.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암만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암도 없어질 뿐만 뭐예요? 아니라 아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을 정말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